한약만 주셔. 한약만 주셔. 한약만 주셔. 한약만 주셔. 돈이 많을 거만요. 어? 가 살찜이 저기를 가. 살찜이 저기 가라. 딱 행색을 보아하니까 또 가진 거 없이 몸뚱아리만 들고 들어왔네. 어휴 정말. 헐 뭐 가진 거 없이 몸뚱이만 들고 들어와. 뭐 결혼할 때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때 본인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어? 야 내가 또 저 최근에 또 뒷박치는 일이 있었잖아. 뭐야 궁금해. 나 이거 나가 상암동 CJ에서 얘기해. 아 제발 어? 얘기해 주세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일 끝나고 밤늦게 들어갔지. 근데 혼자 술잔을 집에서 기울이면서 그래서 막 대가리를 빵빵빵 치고 있는 거야. 안 좋은 일 있나? 내가 무슨 일인가? 이거 안 좋은 일 있나? 그랬더니 슈퍼차 부부를 1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했더니 이제 자기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아, 나 재충전해야 될 것 같아. 야 40년 충전하고 1년 했으면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40년 만에 방송하면 좀 더 해야 되는 거야. 몸에 배터리가 40년 충전했는데 1년 만에 다 닳아. 나 사기 당한 거 같아. 나 사기 당했어. 그런 거면은 그냥 밖에 나오질 마.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유지 새끼야. 라는 소문과 함께 봅니다. 그런 소문이 돈다고? 예예예. 아, 이렇게 느껴져.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자꾸 유나 돈 쓴다고? 아, 내가 돈을 뭐. 아, 쓰긴 쓰는데. 그래, 이제 얘기할게. 유나야. 사실 이제부터는 네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야, 대박. 뭐, 이제 정신 차린 거야? 그래, 유나야. 응. 이제 네 돈 안 쓰고 네 명의를 써야 돼. 이 명의로 대출 좀 받자. 세상에. 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 이 나라의 스타가 될 거야. 어머, 세상에. 나 제발. 명의 내놔. 명의를 내놓는 순간 공식적으로 갈라설 테야. 그 전에 들려줘. 거기 서시오 국준왕자. 뭐야? 드려야지. 야방도 설명글. 야방도 설명글이다. 거기 서시오 국준왕자. 뭐야? 드려야지. 야방도 설명글. 야방도 설명글이다. 어머. 잠깐만. 아니 저 커플은 있잖아 그 설명근이가 제2의 장항준 도경환이 되기 위해서 이국주를 막 꼬시고 있다는 그 커플이라지. 저 커플은 이국주가 죽어도 이 코너 안 나온다고 커플이 되기 싫다고 했는데 설명근이가 이국주를 꼬시려고 이 무대 위로 배달의 민족에서 족발을 시켜서 나왔다지. 아니 이국주가 우리 코너에 고정이 되면서 의상을 제작하려고 그 원단집에다가 사이즈를 넘겼는데 원단이 도대체가 그 사이코러스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현수막 3개가 들어갔다지. 이렇게 말을 안 시킬 거면은 내 사진 세워놓고 그냥 하면 안 되냐? 야, 너무 힘들어. 아니야, 그래도 제일 시원한 거 입었잖아. 야 이거 이거 영국에서 산 거야.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얘기했어. 이거 배송료만 8만 원이에요. 내가 얘기했어. 내가 등도 튼 거 아니에요. 와 괜히 터질라 그래. 여기 동전 넣지 마세요. 저금통 아니에요. 너도 야 한복이라는 건 원래 한 바퀴 반이 돌아야 돼. 너는 끝에를 붙여놨잖아. 또 그렇게 입으면서 내 등이 어쩌고 이런 자격이 있냐고. 내가 옷 좀 이쁜 거 신경 좀 쓰라고 했더니 명근이가 오늘 아침에 전화와가지고 선배님 결국에 제작이 실패했으면 그래서 선배님 집에서 이쁜 거 하냐. 내가 이렇게 입으려고 산 옷이 아니야 이게. 그럼 머리라도 좀 어울리는 거 갖고 오든가. 야 둘 중에 뭐 하라는데 이 머리 아니면 이 머리 쓰라는데 도대체 내가 뭘 써야 되냐. 가만히 이거 둘 중에 못 쓰네. 아니 근데 이거는 소뚜껑인가 봐. 소뚜껑 사겠다. 잠깐만. 야, 됐어. 됐어. 야, 잠깐만. 야, 국주야. 너 눈사람 같아. 너도 웃긴다고. 야! 이거 나 하나 웃기려고 지금 저거 한 거야? 야 지금 물레방아에 물이 흐르고 있는 컨셉인데 눈사람이 있다고? 맞아 이거 이런 일이야. 진짜. 야 이러면 내가 또 이렇게 가야 되냐? 나 내가 정말. 야 웃어줘 한 번만. 어머 그래도 이번 주는 사람 닮았잖아. 넌 하지 말라고. 아유 진짜 바로 정말. 그만해 선배님 그만해.
왜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 같지 않아요? 야, 그만해. 야, 너무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만 엮으라고. 그러니까 나랑 만나자고. 너 때문에 지금 몇 주나 지금 몇 주째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랑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야 너는 그냥 옛날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무슨 그런 거 어떻게 사겨. 아 꼬맹이? 아 진짜 그럼 그 꼬맹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어? 보여줘야지 남들어 느껴지나 국주야? 국주야 멋있다. 야 그만해 너 진짜. 그럼 너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어? 말만 해봐. 오케이. 야 왜 뭐가 어떤 거? 길어. 남자들 이거 싫어하더라고. 뭐, 뭔데 뭔데? 커플티. 어? 아 이거 좀 아. 커플티기 뭐가 어렵다고? 내가 그럴까봐 아까 사이코로스 끝나자마자 이거 현수막 챙겨 왔어. 이거 제작하려고. 이거 팔, 이거 상의, 이거 다리. 어딨어. 내가 이렇게 세심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줄 수 있어? 뭐 어떤 거? 나 약간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 어떤 거, 커플 어떤... 댄스 가능해? 이게 뭐가 어렵다? 내가 이렇게 어 춤춰. 근데 몸이 가볍네 생각보다. 당연하지. 어? 그럼 나 요즘 살 좀 많이 쪘는데 나랑 같이 요가 좀 해주라. 왜 그러세요 선배님? 뭐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시키셔야죠.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냐? 야 이게 뭐가 달라? 아 그럼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나 이거 버티면 나 이거 얼굴 노랗게 떠요. 얼굴 쌩그랗게 뜬다고. 야 그렇게라도 좀 떠라. 데뷔한 지 6년 됐으면 그렇게라도 뜨라고. 아직 멀어서 이렇게라도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와, 야 아직 멀었다니까 얘가 정말. 그래. 그래. 야 참아. 가짜로 사랑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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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랑에는 진실이 필요한 거야. 맞아. 나 봐. 나랑 민규 오빠랑은 이 사랑의 조건 같은 게 없어. 맞아. 엄마 봐. 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진 거 없었던 대학로 사귀었을 때가 행복했을 것 같아. 나 그때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왜 이러세요 선배님. 지금은 나만 돈이 없지만 그땐 너도 없었잖아. 내가 이미 스테이크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돈까스 후라갈 수가 있겠어. 선배님 제일 못했어 제가. 여기 좀 빌려주세요. 코미디 빅리그가 이렇게 슬픈 거야. 야 이게 무슨 방송인 거야? 화면 그냥 같이 잡지 마세요. 나는 이런 코너 못 하겠어. 너네들끼리 아, 어, 나 갈 거야. 아, 진짜. 아, 나 야 왜 그래? 아우 저리 가. 선배 아, 야 국주야 정말. 야 국주 없으면 이거 안 되는데 진짜. 아쉽네.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어, 무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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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가 몰라서 그렇지 나 밤에 완전 달달해요 대체. 먹으면서 들어봐봐. 소품을 진짜 다 쓰면 어떡해. 무대에서 소품을 진짜 먹고 있어. 따뜻하게 데워 먹어. 맛있지. 언니에게 잘 들어가. 너 진짜 혹시나 여기 혹해가지고 명근이랑 결혼하지? 명근이가 너 맨날 속 썩이고 국주가 맨날 명근이 허리를 이렇게 접쭈. 너무 슬픈데 오늘은 들을만하다 계속해. 국주 나 저렇게 사랑이 싹 트고 있는 국주와 명근이를 보니까 우리 연애할 때 생각이 나. 연애할 때 좋았지. 아, 어머 어머 세상에 나도 저런 연애 하고 싶다. 그치 재춘재춘 우리 그러면 다시 연애나 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맛있는 건 저 친구가 먹고 있지 뭐. 난 족발 먹고 싶단 말이야. 나도 족발 사줘. 아유 족발 뭐 그런 거 말고 요즘에 거기 TV에서 배구 재밌게 하던데 말이야. 어? 집에 가가지고 배구나 보자. 아니 솔직히 집에 배구공도 없는데 무슨 배구를 한다는 거야. 아유 배구공 있어. 어디 있는데? 내 배!
골프 카드 쓰는 남자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국주를 막 꼬시고 있다는 그 커플이라지. 설명근이가 이국주를 꼬셔서 이국주가 죽어도 이제부터 다시는 이 코너 안 나온다 그랬는데 무대 뒤에 소품으로 맥도날드 빅맥 세트 라지를 시켜서 놓을 테니까 끝나고 가져가는 조건으로 나왔다지. 진심이야. 아니 이국주가 우리 코너에 고정이 돼가지고 의상을 제작하려고 원단집에다가 이국주 사이즈를 넘겼는데 그날 원단집에서 소고기 파티를 했다지? 야, 이 코너 왜 이렇게 슬프냐? 야,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야, 녹화 때도 슬픈데 방송 보면 더 슬프더라. 나 엄마 보고 콩뿌라는 얘기 요즘 못해. 아니 옷 좀 신경 써달라더니 가발만 계속 바뀐다. 심지어 이거 작아가지고 뒤에 좀 쨌어. 야, 이게 나 매주 스스로도 나 방송을 못하겠어. 아니 이래놓고서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너무 속상했는데 하소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이래놓고서 나보고 있잖아요. 인상 쓰면은 비호감 든다고 내가 웃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대본에 온통 나를 놀리는 거 써놓고서 뭐 어떻게 피디님 뭐라 하죠? 뭐 어떻게 너 털웃음을 내는 거야? 아니 뭐 햄버거를 줘서 무대까지 나왔다는 얘기도 내가 너 털웃음을 그만 불러. 진짜야.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무덤 같은데? 야 그 무덤 같아. 옆으로 한번 가봐. 뭘? 야 무덤도 약간 겨울철 무덤 같아 색깔. 이거 지금 나 하나 괴롭히려고 지금 이거 한 거야? 옆으로 와봐. 그럼 앉아봐. 개그맨이라 내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야 잠깐만. 선유 좀 해야겠어. 아니 대본에는 놀리는 게 없어. 니들끼리 따로 회의하니? 야 이럴 거면 가끔 문세윤이랑 좀 섞어서 해주면 안 돼? 나만 매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때문 아니야 지금. 세윤이 오빠는 이 옷이 너무 크대. 야 진짜.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저랑 사귀고 그냥 당당하게 방송해요. 야, 의지가 돼. 네? 마음이 있어야 사귀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받아줘요 좀. 너는 그냥 말 잘 듣는 후배일 뿐이야. 아, 말 잘 듣는 후배? 그럼 제가 뭐 하극상 이렇게 해요? 내가 한번 뭐 한 대 쳐요? 입술로? 내가 입술로 한 대 쳐야지 뭐 남자로 느껴지겠어? 예? 어때요? 반력 있죠? 아 뭐야 그럼 너 내가 해달라고 다 해줄 수 있어? 당연하죠. 인생이 바뀌는데 오케이, 내가 뭘 못해요. 다 해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진짜. 오케이 그럼 나한테 프로포즈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그건 지금도 할 수 나 했어. 오 그래? 응. 그럼 산책 가서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어? 이게 뭐가 문제야. 가자 애기야 가자. 애기가 우량아야 이게 뭐가 우량아야 애기가. 아 잠깐 그러면 신혼여행 가서 이 사진 찍을 수 있어? 왜 그러세요 선배님? 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 걔는 사람이야. 잠깐만 그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얘기가 나지. 아니 뭔 소리 내가 이거 하면은 잠깐만 그거는 아니, 뭐냐면은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산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이거 하면 내가 개그맨 해요 내가 히어로 하지? 야 너네 초록색깔 의상 하나 입혀놓고 여러 가지 써먹는다.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산을 어떻게 들어요 이걸. 미치겠다. 무덤이를 다 산이랬다가 아주 이것들 난리 났네 아주 그냥. 그만 안 해? 아 이게 너네 다 쇼인도라서 그래. 너네 뭐? 다 주작이야. 주작 소주 작작 처먹어.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난 끝까지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지만 오늘 밤 안방에서만큼은 다른 일을 벌려볼까? 왜 그러세요 선배님 진짜. 왜 그러세요 냐고요? 선배로서 그만 좀 찍어 누르세요 제발. 나 신인 때, 나 신인 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야? 개그맨들 지방 공연 간다고 이렇게 내가? 가는데 왜 나만 전날 데리고 가시냐고요? 나는 심지어 코너도 안 하고 있는데 조명이라도 보라고 나한테 그러셨잖아요. 자, 그리고 모텔에서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왜 나만 한방을 선배님이랑 써야 되냐고요. 다음 날 일어났더니 우리 방 빼고 싹 다 공실이었어요. 잠깐만. 그래서 편하게 못 잤어? 못 잤냐고. 발 뻗고 잤잖아. 아주 그냥 너무 일찍 잠들어서 내가 빡쳤잖아. 잠깐만. 뭐야? 어디가? 야 너네 무대에서 이렇게 부부 싸움 할 거면 나 빼. 야 나 나오지도 않더만 화면에. 그냥 싸우세요. 저 그냥 갈 테니까. 어디가? 아니 나 뒤에 갈 테니까 너네들끼리 무대
하세요. 나 아니야 그러지 마. 아 왜 나도 다 먹었어? 다음 주도 부르지 마. 나뚜루 얘기 그만해 정말. 선배. 아 진짜 나는 무덤 움직이긴 무덤 아니 스스로 움직여. 아니 근데 그래도 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야 너 음식 버리면 상관아. 어머 야 너 음식 버리면 진짜 너 지옥 가 너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야 내 나이가 진짜 37 이런 거는 아 뭐야. 그냥 장치는 왜 안 쳐. 너 같으면 죽겠니 이거? 알겠어 이거 지금? 밥 먹냐고. 어머 야 그만해라 정말 이런 걸로 선배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선배님 선배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 좀 받아줘요 제발. 아니 이건 좋은데 좋잖아요. 나는 약간 파이터예요. 파이터 같은 남자 좋아한단 말이야. 맞아, 선배가 나 잘 모르는데 저 밤에 완전 파이터예요. 뭐라고? 파이터? 네. 어머 왜 그러는 거야? 데자뷰 데자뷰 뭐가 되지? 강태준이도 결혼 전에는 아주 그냥 파이터였는데 지금은 세계 평화주의잖아. 강태준이는 파이터 밥샵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밥을 삽으로 퍼먹어. 앤더슨 실바인 줄 알았는데 어 저 밑에 배에 살 죽고 코리안 좀비 전찬성인 줄 알았는데 어머머머. 내가 각방 좀 쓰자고 하니까 어 전찬성이야. 잠깐만 국주야 너 진짜로 너 진짜로 행여나 얘랑 어떻게 잘 돼가지고 결혼하잖아. 그러면 설명거리는 맨날 너 속만 썩이고 국주는 맨날 극중만 하주. 아 이게 너무 무섭다. 야 설명은 나 부르지 마라 이제 아무도. 이제 햄버거 이런 걸로 유혹하지 말라고. 이런 아니,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니, 아, 아, 어, 장난 하나 이거 가져갔어. 패티 없다. 패티만 가져갔어. 고기는 가져갔어. 고기는 가져갔어. 대춘대춘 저렇게 사랑이 싹 트는 국주와 명근이를 보니까 우리 연애할 때가 생각나네. 연애할 때 무슨 생각이 났는데? 우리 연애할 때 같이 막 양궁도 하고 했던 생각이 나,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저기 양궁이나 하자. 우리 요즘에 TV에 양궁 이렇게 재밌던데 말이야. 잠깐. 무슨 소리야? 집에 가서 양궁을 하자는 건 둘이 뜨겁게 방에서 보내자는. 내 마음에 명중시키겠다는. 또 대춘대춘 양궁이 어딨어? 아니야 양궁 저 관역 있어 집에. 관역이 어딨는데? 아니 내 배에 있어. 대춘 코너 끝.